이제 9회 말입니다. 민주 출루 박자 출루. 누가 내보내면 안 돼. 정군은 서동욱 이용구로 이어지는 9회 말 오비몬스터즈의 타석입니다. 동욱아 이게 인사하지 말고 그냥 헛스윙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있고. 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멀어져야지 멀어져야지 멀어져 멀어져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해 그것만.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선두 타자 정근호 바깥쪽 낮게 떨어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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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더 세게. 후반테만 쌓이면 된다. YB 몬스터즈 투수들에게 한 점밖에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몬스터즈 볼 볼 볼 볼 볼 볼 바깥쪽 돌입니다.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몸 좀 높게 들어왔어요. 에이, 발, 발, 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첫 타자를 승부를 못하면 지금 이 YB는 이대형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펜에서 어깨를 풀고 있는 이대형. 민주야, 하나만 더 부탁해. 민주야, 똑같이 해, 똑같이. 좋아, 좋아. 빠졌어요. 선두 타자 볼래. 민주 시작이다. 이광기 감독 곧바로 마운드로 향하는데요. 계속 가 계속. 건장하게. 여기 점수 내고 나서 선두 타자가 가장 중요하죠 항상. 보통은 감독이 공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교체거든요. 민주야, 한 번만 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너 왜 볼 산진 잡으려고 던져? 박수 한 타고 해야지, 응? 네,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배원이, 배원이 형이 책임져 줘. 네. 그리고 이제 팀의 에이스 이대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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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훈아. 이거다. 과연 이 올스타전 자신들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웃카운트 3개 남았습니다. 1루의 정근우, 남은 아웃카운트 3개, 타석에 서동욱 선수입니다. 마운드의 2대1, 타자 서동욱. 바깥쪽 볼입니다. 초근은 볼. 좋아, 대현이 좋아. 타격했습니다. 오케이, 잡아.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어요. 오준경, 중현수와 윅수. 안 보여. 나가 빨리 뛰어. 중견수가 기다려서 잡아냅니다. 이렇게 원해요. 나이스 볼. 오케이. 가봐, 대현이. 원한. 자, 이제 YB 몬스터즈 승리 지키는 데까지 남은 아웃카운트 두 개. 뭔가 높이. 홍구야. 아, 오늘 홈런을 쳤던 이용구 캡틴인데요. 그렇죠. 홍구야, 번쩍이다. 홍구 선배 오늘 감 좋은데. 왜야. 주장 이용구 선수. 그리고 몬스터즈의 왕자, 에이스 이대현입니다. 몸에 맞아요. 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통산 네. 이대은에게 6타수 2안타 3할 3푼 3리였습니다. 진짜요? 아, 미쿤 하나 보여줘! 석훈아, 네? 네 편한 걸로 해라. 바스타 해도 된다. 만화우신데? 아니, 네가 편한 걸로 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죽치게 편하다며. 뭐 어때? 네? 아니야. 와라, 와라! 항상 하나씩은 보여주고 갔던 타자지, 석훈. 정원 가자, 정원! 원아웃 주자는 2루 1루. 실점 위기에 이대은입니다. 아, 대은!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보여줘! 올타전 지석훈, 총 바깥쪽 멀리. 총 바깥쪽 멀리. 지금요, 이거 공 빠지게 되면 주자 3루 1루거든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가만 서 있어, 안 좋아. 안 돼! 좋아하나요? 천만 원 진짜 이래. 뭐 하는 거야? 오, 오, 봐요. 자, 볼투예요. 야, 이 부담 있는데요. 야, 좋아! 아, 큰일 났다. 아, 왜 그래? 1984년 세계 희망. 제 친구 지석훈입니다. 아니, 뭐 친구를 왜 찾아요? 어떻게? 이제 마흔으로서 보여줘야죠. 안 친다, 안 쳐. 3번 맞아요, 쓰리볼이에요. 저걸 안 치네요. 아니 지금 이대훈도 적당히 던지면서 꽃인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야 이대훈! 정신 차려! 에이스! 쓰리볼에서 파운드 됐어요! 스트레이트 볼넷!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이렇게 주자말로 아니 이대은이요? 에이스 이대은이 못 맞는 공 이후에 스트레이트 볼넷이에요. 이게 야구가 참 이렇게 특이하다니까. 그러니까 구에 선두타를 잡아서 네. 뭘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잠깐만요, 이러면 투수 타석이거든요? 투수 타석이에요 지금. 칠 사람이 누구예요? 아, 헬멧이 너무 작아. 이 안기 쓰라니까. 이거 쓰라 승준아 편해. 아, 이거 쓰면 다치잖아. 얼굴에 승준아 안 날라와. 괜찮으세요? 이거? 네. 오지아이가. 오지아이가 이거 쓰고. 어? 송탐이! 송탐이! 아, 송탐인가요? 송탐이! 송탐이래! 아, 헬멧이 왜 이래, 이거? 사실 이대은이 가장 좋아하는 형이 송승준 그리고 장원삼입니다. 송승준에게 항상 5만 원만 줘요. 그렇게 야금야금 용돈 뺏어갔었던 게 이대은이고요. 그 돈을 줬던 그 선수가 송승준이에요. 그 승부가 궁금해요. 야, 서 있으면 돼. 지금 말렸어. 치게 해, 치게 해. 이거 가운데 내면서 공 빠져요. 공 빠집니다. 아, 그런데 주자 못 들어옵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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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송탐이 될 지금 이대현 대결이죠, 이게. 네. 마이너리그 대결이 됐어요. 아, 그렇네요. 네, 아까 클라스 높은 아주 김성은 이대현, 저기 이대호 봤잖아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네. 네. 미국 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었었던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타석은 일사만루의 송타미 송승준. 붙어 붙어 붙어. 이번엔 스트라이크 선언. 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아니야. 아 제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야구를 하냐? 어? 이벤트 경기인데. 미국 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었었던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헛스윙! 낮게 떨어지는 공. 이순신! 여기서는 이제 송승준을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삼진을 당해도 풀스윙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타자 정성훈까지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갖다 대는 스윙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삼진 먹어도 되니까 니 스윙이라 니 스윙! 맞추지 말고! 1,7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보신가 보신! 타격했어요! 됐어요. 타격했어요! 타격했어요! 이루스가 최고 전력 팀장입니다! 일부러 천천히 했어. 야, 수비 나가려고 그랬는데 수비한 뒤를 안 줘. 어? 수고했어. 안 쳐야 되는데. 삼진 먹으라 이게. 최덕수가 3-1 YB 몬스터즈가 울스타전 승리를 거둡니다. 아, 태권이요. 아, 형은 뭐 할 줄 아는 게 진짜 뭐야 도대체. 왜 긴장을 해요 그거 하는데. 나부터 하라 그랬잖아. 제가 하는 게 왜 긴장을 해요. 서 있으라 그래야지 계속 자기 스윙 하라고. 최강! 최강! 화장! 자, 고생하셨습니다. 왜 핫플이를 나한테 하냐고. 웨이트사인 해야지, 웨이트사인. 그러니까. 아니, 니 스윙해라! 삼진 먹으라 그랬잖아. 아, 진짜. 크게 웃어, 크게 웃어. 예! 야, 분위기 파악해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나대지 마라, 야! 야, 금방 떨지 마라, 진짜. 아유, 평소에 좀 잘 알겠어. 야, 게임 때 한 번도 슬라이딩 안 하더니, 진짜, 야. 아유, YB 몬스터즈 표정들이 좋네요. 자,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승부였습니다. 타구의 가치를 돈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1,000만 원짜리 병렬타를 봤습니다. 승준이 타석 때 좀 서 있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자신 있게 치라고 했던 게 패배의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오늘 큰 패배의 요인은 트루디 씨와 성비정 씨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마지막에 에이스 흔들렸는데. 아이, 흔들린 게 아니고 게임 네. 좀 재밌게 하려고. 아, 일부러? 네, 너무 빨리 끝나면 회차가 안 나오잖아. 지금 눈앞에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 긴장해서 주동이에요, 저거. 긴장해서. 그래갖고 아무튼 점수 주는 것도 쉽지 않죠. 막 떨지 마라.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야구 제1회 5타전 최종 스코어. 3-1로 아 좋겠다. YB 몬스터즈가 예 우승팀에게 1,000만 원 상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만 원 번. 아, 저도 가는 마당에 돈도 받아가네. 티켓팅. 자, 다 나오셔서. 그거 아니죠, 그거? 챔스 우승 트로피. 챔스 우승 트로피. 이거 아유. 아, 골뱅이 싫어 죽겠네. 빨리 하자, 빨리. 진짜 꼴 보기 싫다. 부럽다. 다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 감독에게 300만 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세문 감독님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야. 한번 들고 혼자 세리머니 한번 해주십시오. 오, 각기! 외식 상품권이네. 우리 저 승리한 저 YB 팀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 OB 팀은 같이. 아, 안해 안해. 오. 자, 그리고 각 팀 우수 선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우리 팀 누군지 궁금해. 우리 팀에 우수 선수가 있어? 아, 홍구 없나? 홍구 없나 진짜. 아, 홍구. 상품은 300만 원 상당의 금 세트입니다. 오. 자, 오비몬 선수, 우수 선수는 홍구. 3타수 1안타 유일한 홈런 이홍구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자다, 승자. 승자다, 승자. 승자. 어, 진짜 뭐가 있네, 바로. 어, 진짜 금, 금. 오. 어, 감사합니다. 왔어, 왔어, 왔어. 얘도 어떻게 보면 YB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받은 거야. 뭐 제가 홈런 친 거보다 팀이 져서 너무 아쉽고요. 와, 아쉬운 얼굴이 아닌데요. 아, 많이 아쉽습니다. 네. 뭐 상 받은 거 좋긴 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좋겠다. 승리팀에 또 우수 선수가 있습니다. 자, YB 몬스터즈의 우수 선수입니다. 어, 이거 누구 찍은 거야? 재영이? 재영이? 여기서 재영이 안 나오면 재영이가 MVP. 아, 여기 펜스 가겠다. MVP 신장 가져와. 자, 4월 3분의 1이니 5탈 3기 승리팀도 정현수 선수입니다. 오. 오. 현수! 정현수! 벌써 4월 3분의 1이니 너무 많이 됐다. 솔직히 이기려고 했네. 아, 이거, 야, 이거 애인한테 줄 거야? 부모님 드릴 거야? 부모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셨잖아. 네. 어, 약속 지켜라. 네, 알겠습니다. 와! 와! 점프 겁나 잘하네. 얘도 가끔 보면 약간 또라이야. 어. 여기 와서 역대급 안 온대? 그래도 오늘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자 했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프로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난 이런 복은 없나 보다. 자, 마지막 시상입니다. 기타 몬스터즈 후보 없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장희현. 우리 마음속에 정우윤이다, 정우윤. 정희현. 마음속에 정우윤. 정희현. 정우윤이 최고다. 정희현이야. 자, 2타수 2안타 1타점. 1타 3분의 2이니 3타 3기 몇째 시타니 신재영 선수다.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타니 선수에게는 7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발 한쪽으로 희간이 주라. 희간이가 오늘 공헌했잖아.
쨔강 쨔강.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쟤 왜 저런 무슨 때? 제 1회 올스타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MVP를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희관 형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이 와서 마주줬습니다. 네. 조금 감사하게 좀 이렇게 받게 됐는데 경기도 열심히 해서 7회 승부 잘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자, 이로써 즐거웠던 올스타전은 끝났고 이제 이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와, 또 벌써 누가 이별이야? 되게 빠른 것 같아. 오늘 경기가 프로에 지명된 정현수, 황영무, 그다음에 김민주, 그리고 오영우 선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최강 보너스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용된 지 두 게임 뛰고 가네. 얼마 좋을까? 좋지.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선물은 최강 보너스 전 선수단의 사인이 들은 배트랑 최고의 사진 액자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뒤를 보시죠. 오! 잘 가라. 가성만 잘해라, 오늘처럼. 황영무,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황영무! 이렇죠! 타구! 그렇죠! 이 탄탄 탄탄 황영무! 이게 탄도 아니! 이제는 결과로 나옵니다! 무사 말루의 위기, 마운드의 정현수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현수! 화이팅! 무사말로 단 한 점도 정현수가 내주지 않습니다! 몬스터즈에게 또 한 번 최고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대장 찬스요! 유명하다! 유명하다! 가장 빛나는 별이는 고영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 축하해. 아, 진짜 고생했다.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 아, 고생했어. 축하해. 축하해. 열심히 해라. 축하해. 같이 잘해.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해라. 예. 가자. 20년 야구해서 20년. 제발 오래 버텨라. 아, 축하한다. 나 잘해야 된다. 제가 최강 야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좀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많이 감사드리고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내년 시즌에 TV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선물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김정은 감독님, 그다음 선배님들 정말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싶고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이제 제가 야구회를 시작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꼭 1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나 선배님분들한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좀 보답하듯이 제가 또 1군 가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 경기로 돌아와가지고 회중기 뭐 한 게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이 될 거라 믿고 내년에 프로 가서 더 좋은 모습 보이고 그래도 몬스터즈로 들어왔던 선수는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아, 축하해. 네. 열심히 해. 캡틴,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이제 지금은 정말 희망찬 어떤
미래만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죠. 예. 이때까지 그 어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도 앞으로 힘들 시간보다 그 시간이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잘 버텨서 우리 이렇게 뭐 15년, 20년 잘 버텼던 선배들처럼 오래오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떠난 선수는 떠난 선수고. 새로운 선수? 또 누가 왔나? 누가 왔? 다음 경기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데리고 온다고 또. 나지원하고 뒤서가 어떻게 해요? 아, 두 분 잘 가시면 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